안녕하세요. 대책 과신대 현재 땅에 딱 계속 도전 중인데요. 네, 점수는 뭐 지금 아까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1200점 최저 점수죠. 애들이 하나도 안 죽고 뭐 속성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점수죠. 봅시다. 아, 속성별 탈방 없구나. 이런. 시간 보너스 아예 못 보는 거죠. 자, 이제 뭐 여긴 좀 아픈데. 자, 그럼 또 아프니까 잡아드려. 오타트 역시 75만 데미지. 자, 강화 하면 더 세질 거예요. 네, 아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땅 속성은 46층 정도까지만 등반을 하고 나중에는 7층부터는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영상 느낌상 자, 힐러를 따야 돼. 힐러 따봅시다. 나이스 크리티컬. 힐러만 따라. 나이스. 아, 말도 이렇게 한 거라면 좋긴 하죠. 치명타가 터져야 되나. 아, 우리 치명타 룬을 좀 박아줘야겠어요. 아, 룬 세팅을 좀 바꿔야겠네요. 악몽도 다시 돌아야 될 것 같고. 아, 일단은 땅 속성은 이제 더 이상 안 켜도 될 것 같거든요. 강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딴 거죠. 힐러가 지금 따이고 있나? 안 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야겠다. 힐러도 때리고, 보스도 때리고. 힐러 때렸니? 아, 힐러 안 때리고, 지금 딜러만 다 때리고, 지금. 큰일 났네. 아우, 진짜 안 보여가지고. 이럴 때 마우스가 그립죠. 얘는 자일이 있던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 잠깐만. 딸 수 있겠다. 자, 힐러만 따면 되나? 자, 힐링 보스 자가회복이 있는 것 같은데? 딜은 뭐 별로 안 아프죠. 네, 땅 속성이니까 장점 몸빵을 세라는 거죠. 딜러에도 치고 있죠. 저는 뭐 쟤네들이 뭐 회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단지 이럴 땐 때려야죠. 때리자. 오타트 크리티컬. 나이스. 힐러 따고요. 여기까지 예쁘게 왔죠. 이제 패시브가 박해 될 텐데. 말되게 3초마다 한 번씩인데 패시브 세긴 세요. 어우, 아파. 이게 드래그 말되게 스킬 부터는 안 붙어있던 걸 할 수 있죠. 좋아요. 데미지 먹고요. 아, 힐러로 못 땄어. 큰일 났다. 완전 큰일 났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 어우, 안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는 저는 이제 다음을 위해서 킥타는 게 낫죠. 어우, 실수 아픈데? 자, 그럼 반값만 하나 적어주고. 뭐야, 효과 정했어? 아, 진짜. 나쁘네. 자가회복도 하네요. 자, 힐러 떴죠? 힐러 떴죠? 그럼 바로 때리고요. 아, 힐러 못 죽였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완전 큰일 났다, 이거. 에휴, 데몬과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잡아야죠,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나죠? 자, 쇠에서 크리티컬. 야씨, 이것도 안 죽었어? 와, 딜이 조금 모자르죠? 아, 50% 확률을 노리고 있으면. 아우, 이렇게 장기장 갈 수밖에 없네. 그래도 초반에 운이 좀 꼬여가지고 그나마 빨리 잡은 게 지금 이득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또 때려주고. 이건 잡죠. 세일 낮았으니까. 자, 이제는 1대의 매치. 뒤에 하나가 있지만 거의 패시브도 얘한테 잘 안 까요. 이때 차를 깎아놔야 되죠. 오, 아파. 실수 아픈데? 왜 아픈 거지? 자, 자율 들어가고, 이제 뭐, 패시브 힐링 들어가고, 때려주고요. 아우, 힐러 못 땄다. 나머지 딴 게 어디야? 여기 지금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힐러를 패시브에 잡았어요. 자가 회복 극혐. 깨겠는데. 자, 일단 회복 한번 해주고, 어떻게요? 어떻게 브라움으로 하니까. 깼어요. 시간 보너스 쪼꼬라도 받으려나? 이거 다 1200점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보스 하는데, 이제 보스 4개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시간 보너스 쪼꼬라도 받았네요. 그래도 바닥이네요. 클리어하면 500점. 안 죽으면 700점이네요. 고대야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패가 제가 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애타지 않지만 여기까지는 쉽게 깰 거예요. 여기는 원래 항상 쉬웠으니까. 그럼 여기는
회사 쓰러 가겠습니다. 지금 딜량이 완전 부족하거든요. 공격력 치명이 또 필요 없고, 이걸로 하자. 방어도 깎는 것도 땡기긴 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격 속도는 필요 없고. 공격 속도 증가하면 그래도 평타들은 증가하죠. 25%가 증가하면 똑같은 건데, 정말 회피로 같은 거니까. 아, 회피 찌를 잘하네. 공격도 많이 들어가 하네. 아, 이거 만화 모으기야. 필러도 없으니까. 좋아요, 같이. 로켓 펀치. 오메가 레인은 누굴 죽였을 때 발동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발동하니까. 오메가 레이 덕분에 편한 것도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5초마다 한 번씩 발동하는데. 짭짤해요, 이게. 이건 나중에 쓰자. 쓰지 말고. 차라리 말대기 한번 쓰고. 오메가 레이 질이죠. 고대, 악몽에서는 얘가 진짜 최악인데, 여기 고대의 탑은 계속 똘리를 소환되잖아요. 근데 오메가 레이가 진짜 효력이 있습니다. 데미지 세고요. 오래 쓸 때 잘했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죽여볼까요? 국기를 넣어야죠. 여긴 쉬운 편이죠, 그나마. 이렇게 하면 다섯 명 때려주네요. 오, 딜도 시원하게 들어간다. 이거 다 무지개 들어가는 말 좀 써야죠. 말도 스킬 풀이니까. 이렇게 회복도 하죠. 짜증나게. 자, 그럼 바로 시켰습니다. 보스만 때리자. 네, 다 끝날 거고요. 나이스. 자. 자, 오메가 레이 한번 떠야 되는데. 회복 질이죠, 그냥. 아주 그냥 질이고, 오지고, 레디고, 막 난리치죠. 자, 그럼 이제 반각 한번 걸어주고요. 반각 걸렸네요. 자, 앞에 힐하죠? 힐러를 따야 돼요, 이럴 때. 이때가 기회죠? 자, 땁니다. 오메가 레이, 개꿀이죠? 오메가 레이가 딜이 어마어마하네. 자, 한 번만 다 죽이면 되는데, 한 번만? 나이스, 또 오메가 레이, 개꿀이죠? 연쇄 효과 지리고요. 오지구요, 지리구요, 레디구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때리고요. 크리티컬 좋습니다. 쪼를 잡으면은 오메가 레이 나가죠? 또 오메가 레이, 개꿀. 진짜. 와, 오프티어가 탈 상속적이네, 이거. 특히 고대 탑에서는 쪼를 해도 소환되니까, 쪼리 하나 죽으면 5총에다 한 번씩 발동이니까, 와. 쿨템 5총에 다인 거예요. 쿨템 없었으면 그냥 미친듯이 쓰는 거겠어. 5초에도 좀 싹인데, 점수 많이 얻었죠? 이렇게 해서, 고대 탑 46층까지 등반했습니다. 야, 점수 꽤 높았네요, 제가. 최악, 나쁘고, 나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저는 12위까지 올려. 이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층들 있잖아요. 47, 48, 49, 50층을 다 1200점에 하더라도 4층이잖아요. 4800점을 오거든요. 그러면 4800점을 오른다 치면 7위까지는 바로 가겠네요. 네, 5위는 되려면은 아마 아래층에서 좀 점수 올리는 게 더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고. 15만 점은 종료 서럽습니다. 물론 땅 대목만 있으면 더 쉽겠죠. 없으니 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47층 도전 중이죠. 이때부터는 아마 방송에서 할 것 같습니다. 엄청 길게 할 것 같아요. 불속성보다 훨씬 더 오래요. 깰 수 있을까? 특히 여기 해봐야겠죠. 자, 시청 감사합니다. 뿅. 땅의 탑. 지금 토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당장. 여기는 던전이 쉽기 때문에 그냥 물 속성이잖아요. 얘만 좀 키우고 쉬울 것 같은데. 치유랑 감소하면 아무래도 불티디 잡기 쉬울 것 같거든요. 침묵은 걸리지도 않고 만화 획득하고 나쁘지 않은데 로켓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볼까요?
많아주다니까요. 그래서 좋긴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허리케인이라. 스티강하고 오성만 만들어도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아프네요. 빨리 잡아주고. 이렇게 딜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한 가면 딜이 깊다는 거 같아. 신명에게 엄청난 부족하네. 오, 허리케인 살짝만 했어. 그것부터 한번 해주고요. 때려주고. 여기는 오히려 땅 속성한테는 거의 하이라이트 마냥 좋죠. 편하죠. 네, 48층 원래 방송에서 깔려다가 방송에서 깨기 부족되려 보여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이고. 자, 볼까요? 이렇게 잡죠. 물패전은 나중에 잡죠. 어차피 피우파니까. 너무 아프다. 회복하면서 공중하고 공중의 감소가 해소되는, 해소가 안 되네. 때려주고. 네, 때려주네. 아, 나 진짜, 씨. 이게 보기 너무 싫어요. 제가 스킬 써서 드래그해서 맞추려고 할 때 누르면 자동으로 써지거든요. 별로 안 아프죠? 콩 먹고 말고. 때려주고. 또 연달아서 때려주고. 이게 최선이야. 아, 여기는 좀 쉽고 다음은 더 어려울 겁니다. 이야, 저. 방수를 먹으세요. 스톱 하이거 빨고요. 오히려 암석성을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자, 에일리언 잡고요. 또 공깍 걸리네요. 저는 공깍을 진짜 지쳐왔을 겁니다. 지쳐왔어요. 때려주고요. 이거 잡혀야 되는데, 나이스. 쉽게 안 들렸지. 근데 시간 꽤 걸리네요. 그런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잡았네. 문제는 이 다음인데.